비슷한 걸로 사줄게. 그럼 난 이만 내려갈게. 그래 누나, 조심히 내려가. 안녕히 가세요. 아, 안녕. 고마워. 아. 자. 야. 내일부터는 니들 일어나면 나 없을 거야. 일하는데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갈 거거든. 내일 학교에 가져갈 돈 있는 사람. 나. 학급 앨범비 15,000원에 학급비야. 10,000원. 그럼 주성이도? 예. 아, 나도 학급 앨범 만드는데 난 10,000원 아빠. 그렇구나. 자. 그러면 송아 10,000원, 실에 주성이. 이게 뭡니까? 학원비. 내일 재수강 등록해. 응? 나 먼저 잔다. 니들도 일찍 자. 잘 자. 여긴 어쩐 일이야? 아무 말이나 해. 들을 준비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외로웠던 거야? 뭐? 그냥 일하는 엄마라서 혼자 유학 가서 외로운 게 아니라 아버지 친자식이라서 네 엄마가 널 모질게 대하신 거냐고. 우경아. 난 너한테 그런 엄마 있어서 참 좋겠다 좋겠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마다 넌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.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늘 네 옆에 있었잖아. 사람이 왜 기댈 줄을 몰라? 왜 아픔을 털어놓을 줄도 몰라? 어떻게 십몇 년을 그러고 살 수가 있어? 어떻게 외롭고 아픈 걸 꾸역꾸역 참고만 있냐고. 나 이제 괜찮아. 네가 내 옆에 있어줄 거잖아. 어? 안 주무셨어요? 아, 네 엄마가 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말이 없다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아버지와 제 관계, 제가 회장님 만나서 미리 말씀드리고 우경이 집에 가서도 말했어요. 응? 어차피 엄마 입으로 발설될 일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회장님 반응은 어떠하시더냐? 용기 있게 고백한 점을 높게 사신다고 하셨어요. 우경이도 잘 받아들여줬고요. 네 엄마가 너한테 뒤통수 한 방 제대로 맞았구나. 그래죠. 올라가 쉬어라. 아버지. 응? 엄마도 자극하지 마세요. 그래, 알았다. 아직 안 잤어? 졸잠을 다 했습니다. 애들은? 다 잡니다. 목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. 파스 사왔습니다. 아픈데 참지 말고 이거라도 붙이시라고. 아이고 짜식 귀신이네. 자, 붙여봐. 삼촌, 오늘부터 대리운전 뛸 거니까 아침에 애들 좀 잘 챙겨줘. 대리 뛰고 바로 도우미 일하러 갈 거니까 애들한테는 밤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고.